그죠? 어디가 그냥 찔리고 멋이 뜯다 따끔거리고 이러는 것은 까탈스러운 일종의 체질이라고나 할까. 사고가 까탈을 많이. 내가 까탈스러워요? 나 보드라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보고 까탈스럽다고 해. 나 엄청 보드라운 성격이야. 오빠 그러지 마. 아이고 해서 나 중상모략을 만자정이 오고 그래요. 나처럼 보들보들한 성격한테 그러면 안 돼. 여럿이 막 그냥 웃네. 크크크 하니. 잔자이.
우수하게 우수하게 하셨는디 그것이 순수한 우리 회원님들만의 저기 실력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나 빠지고 한번 해볼게요. 빠져버리면 제 아까 저기를 하는데 저기 뭐야 적성가를 하는데 제법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모두 합창을 다 빠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제법 만들어져서 이것도 나 아마 기대를 해보는 건데 안 되면은 다시 또 쉬면서 고기를 저기 식임을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한번 쭉 논스톱으로 스트레이트로 우리 회원님들만 한번 나가 보실까 해요. 예. 코다가 있지요. 코다가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코다가 있으니까 저기 딱새 해놓고 저기 뭐야 처음으로 가서 코다 이전에 끝내면 되는 거죠. 예. 코다 부분만 빼라 이거죠. 코다 표시 있죠? 봤지? 독창 이렇게 써 악취 그 앞에 그 코다 표시 그게 코다예요. 자 가볼게요. 자. 제 시작.
수고하셨어요.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 지청구도 엄청 실이 들어가면서 훨씬 보람이 있어요. 사운드가 전체 사운드가 크게 모나지 않고 잘 나왔어요. 웬만하면 식임을 이제 조금 아까 저기 했던 그 부분에서 해주는 문제만 남았어요. 그리고 부분 식임을 좀 야물지게 하는 그것만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 잘 잡고 갔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도 괜찮았어요. 나는 아까 좀 흐뭇하고 나름 보람을 느꼈어요. 이 어려운 강을 여러분과 같이 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저기 몇 군데만 더 식임을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중물이 나가도록 해요. 나는 그래도 아까 좀 가슴이 뭉클했네요. 이 어려운 거를 그렇게 힘든 좀 그래서 좀 뭉클했어요. 기분이 괜찮아. 40% 안에 쉬어르글 가수고 여기가 잘 안 됐어요. 다시 48로 안에 쉬어 쉬어 여기를 쉬어 으르렁을 가소 영물로 여기가 좀 우리 회원님들한테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올라가야 되나? 예. 여거래 염불로 여기가 잘 안 됐어요. 40% 간에 쉬어르글 가소 여기 다시 시작. 40% 간에 거기가 고기만 야물딱지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